백제의 고도, 충청남도 부여. 민족 자존, 문화 창달이라는 건화기념 아래 지난 2000년 설립된 최초의 문화재청 설립 특수목적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화학적입니다. 화학적으로 우리나라 국군 일본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국군의 총과 해로는 화학정이 활자가 생긴 게 1899년도에 고종의 이름에 의해서 1894년 가부개혁으로 국가시험이 폐지되면서 거의 활문화가 쇠퇴했는데 1899년 6월 9일날 프로이셀의 빌헬름 2세의 동생인 하인리히 왕이 중국에 와 있어요. 동아함대 사령관. 그 하인리히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 당시 이제 실록에는 덕구이 표현됐죠. 프로이셀을 덕구라고 하죠. 그다음 10일 정도 방문하면서 금관 같은데 시찰해 보니까 아마 이권 쟁탈전에 들어온 거로 보여요 지금.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활주기 문화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활주기를 15원 보인다고 해요. 고종 황제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 활주기를 다시 부흥시켜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활주기를 다시 이제 만들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희궁 저희가 이제 활주기를 처음 만들었는데 1922년도 현재의 자리 사축공원 제6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정은 고종임금에 의해서 설립됐던 어떤 자부심 때문에 우리나라 국군의 총마 1번지 그런 얘기라고 또 화학정에는 가면 그 안에 고종임금의 고종황제 어진이 걸려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화학정 글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 근데 이제 활터 이름들이 그냥 지역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고 고사성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 붙여서 이름을 지는 데가 많은데 아까 화학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결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종황제가 그저 황색 골룡포를 입고 환수하는 모습이 학위 춤추는 모습과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붙였다. 여기까지 결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구적은 남산에 있는 건데 이제 서울에 있는 화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 약 400년 정도로 봅니다. 원래도 화투는 몇 번 이전했죠. 네, 석포정이라 이름은 사리열전에 나온 건데 이장군열전에 충무정과의 이름은 이광장군 이 어느 날 사냥을 날랐는데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더니 그래서 화를 쐈는데 다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였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돌에 화살 꽂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러나서 싸우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리 쏴도 화살이 튀겨나오고 나서 꽂히지 않아. 호랑이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정신을 집중했어요. 자기가 잡되면 후레한테 물려 죽느냐 아니면 살지 않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사소 위호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턱포임을 따가지고 지금 석구정은 남산에 있어가지고 그 적군세 기념셨습니다. 이 옆에가 바로 국립구장. 동대구역에서 한 10분, 15분 잠수만 공지해서 걸어가는 그 정도죠. 국립구장에 주차를 보아가 한 2, 3분, 3분이 걸어올 때.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개방형으로 운행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적당한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죠.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 남산 석고정에 많이 가져와요. 토요일 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가끔 가보면 거의 뭐 20, 30명, 거의 다 젊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서울 관악구 삼성산에 있는 관악구입니다. 건물이 있는 곳이죠. 이게 이제 사대에서 본 건데, 사대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은 저 활토가, 전국의 모든 활토가 사거리가 140m도 굉장히 먼 거리, 그리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관악산 올라가는 계곡이에요. 삼성산. 여기가 계곡이고 사람들은 밑으로 다 지나다니죠. 여기 이제 관용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는 진천 화랑정. 화랑정이라는 의미는 진천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김신 장군이 태어난 데예요. 김신 장군이 그 당시 이제 김신 장군 아버님이 지금 말하면 현감이었죠. 군수. 그래서 김신 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천에서는 화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화랑체육관. 또 한때 이름도 화랑정. 10월달에 열리는 축제도 화랑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이 화랑에 있는 활터 있는 산이 태영산이라고 김신 장군의 탯줄을 묻었다고 하는 그 산에 있는 그 활터인데 그래도 평평하게 있으니까 좋죠. 여기 전주 최량정. 전주 최량정은 한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승이 된 활터입니다. 2년 전인가 그 최량정 300년사 책을 발간을 내가 저한테 하나 보여줬는데 봤는데 천안경이라는 건 활트 이름은 백보천장이라고 뚜루천자 버들감자 백보거리에서 버들림을 맞춘다는 굉장히 화를 잡게 되는 건데요. 그 춘추전국시대 초날에 양귀의 고사에 나온 겁니다. 전주 천양정도 현재의 자리에서 장소를 몇 번 옮겼습니다. 혹시 전주 고향이 있으세요? 아시죠? 다가산 옆에. 아, 네. 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외천의 모합장. 중간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들어갔죠? 여기 화살이 나가니까. 여기 옆에 여기 차가라는 게 있더라. 사실은 좀 안전에 조금 문제 있다고 봐야죠. 만에 하나 일로 화살이 날아가도 다칠 수 있고, 사람들이 항상 뭐,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 화살이 날아가서 사고 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인간까지는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재승당 안에 한산 좀, 아주 환영 있죠? 여기 바닷물이 들어가지고, 바다 건너에 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다고 했는데 이따 보겠지만 서귀포에도 제주도에도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적지이기 때문에 일반 군사들이 와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허가받고 한 번씩 이제 소개 허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평상시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 백록천 건물은 지금 가건물 같이 지금 볼품인데 여기가 관역이 바다 건너있죠. 근데 이건 민물이 들어왔을 때 민물이 안 들어왔을 때는 여기 시커먼 화산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근데 화산은 사람들이 다 보내요. 한 대략 100m 이상 날려보내면 또 환영 앞에 좀 어느 정도 또 공간이 있습니다. 충남 공주 광춘정 55년 5월 66년 10년 이에 100점 넣었대. 아까 그 광춘정 이 건물이 이 광풍전도 몇 번 이전하면서 여기도 뽑아내는 겁니다.
현재 자료. 건물 이름과 현재 자료 보시죠. 그런데 부인을 만들어 놓은 거 볼까요? 남행공원 있는 거, 건물도 그냥 평범한 건물. 과소. 그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2018년도에 백제대교 밑으로 임시 이전했는데, 유교적이라는 이름은, 유계교육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유계교육. 조선시대 군자가 갖춰야 여섯 가지 덕목 중 하나. 활쏘기. 말타기. 의절. 음악. 상징. 글씨. 유계교육 중 하나. 활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적이라는 이름인데, 전국의 유기적이라는 한 이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균관에 보면 유빈각이라고 있는 게 대사의 활쏘기, 인군과 신의 활쏘기 행사였고 활과사를 보관하는 데는 유빈각. 거기도 명칭이 유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활토가 그냥 380에서 400개 정도 되니까 그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유인데 대한민국의 동원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관리하고 있다. 개방형은 누구나 그 적당한 사용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 군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내 민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지자체에서 그걸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동안 관리대로 또 저항이 대한민국의 동원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아까 남산석고정부 2008년인가 9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개입찰해가지고 이제 기존 회원들 매주 지나가는데 기존 회원들이 6, 70명이 저항을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2년을 걸렸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6, 70명이 그걸 이용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지금은 개방형이라서 서울시면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그 회원제를 해가지고 인터뷰 받고 회원하는 사람들 못 속여야 되냐. 그 심지어는 2010년도 그 육사에서 대학생도 내끝나고 대학국고 현황과 전망이 세미나를 했는데 학생이 나와서 좀 발표할 때 그 얘기했다. 자기 동아리 학생 하나가 방학 때 지방대에 가가지고 그 집 주변에 활동에 가서 활동을 하더니 어느 활동 소속이 돼서 대학생이다 보니까 소득이 없죠. 그리고 어디 소득이려면 200을 내야 돼, 대부분이. 그래서 소득 없다 그랬더니 아 그럼 안 된다. 그래서 모습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합도 했는데 아니 대학생들이 왔으면 그냥 한 번 쓰고 가라고 해야지. 아니 자기 개인 활동도 아닌데 개인 활동에도 한 번 그럼 활동자 한 번만 쓰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국가시설인데 공공시설인데 지네들이 그렇다고 거기 돈 내고서 그걸 저 관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99%가 무상임차인 거야. 오히려 활동마다 어떤 데는 전기료 같은 거 그 지자체도 보조해주고. 그런데 오랫동안 관리하러 지금까지 우리나라 활동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깨우치면서 조금씩 그 민원이 들어가고 자꾸 항의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지금 한 뭐 10여 개가 개방이 운영되는지 뭐 정확히 몇 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산이 붙게 되면서 대구에 팔공조회가 붙게 되고 울산에 문수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그 경기도 남양주에 천마장 같은 아예 처음부터 2018년에 활터를 만들었는데
어떻든 개방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확산되는 시대인데, 특히나 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문화재 관련과 학생 있어요? 문화재 관련과. 지금 화학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전주 천양정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그런데 전국의 활토가, 오래된 활토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무형문화재예요. 그걸 갖다가 개인들이 관련된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좀 변화가 되지 않나. 지금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관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대가지고 500명이 넘었죠. 거기 이제 화를 놨었죠. 그냥 거기가 이제 무예훈련도 시키고 활동도 거의 된다. 근데 전국에 그 오래된 활터들이 보호가치가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그런 활터를 갖다가 그 활터에 있는 건물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정, 오래된 사정이 있는 건물 활터를 갖다가 개인들이, 자기들 동인들이 그냥 관리하는, 그냥 막 쓰고. 거기다 그리고 자기들 사두도 가진 거라고 했어요. 사두. 활터에서는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동인들 회장. 어떤 모임의 회장을 가, 회장병이 활동에서 동호인 모임을 사두, 돌산자 머리 듣지 않습니까? 사두. 또 사장. 사두란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사두도 사진을 갖다 쫙 걸어놨어요. 아니,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대통령 사진도 이렇게 쉽게 안 보는데, 개인 활동도 아니고, 공공실에 사두도 사진을 쫙 걸어놨죠.